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선진군사 강국들만 보유할 수 있다던 가공할 미사일 드론을 대한민국이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6월 9일 제주에서 열렸던 군사과학기술학회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연사할 수 있는 신개념 공격 드론 두 종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공격 드론이 사용할 유도탄 실물까지 전시됐는데요. 이 소식에 많은 군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각종 공격 드론이 활약하면서 한국군의 공격 드론 확보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례로 지난 8월 23일 대만 언론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대만제 공격 드론 800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량이 40kg에 불과한 경량 드론이라 드라마틱한 전과는 없지만 나름 전선에서 알차게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전장에서 드론의 사용 범위가 늘어나면서 한국이 개발한 4일 드론이 미래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론도 상당합니다. 이들은 한국이 선도적으로 개발한 무기 중 성공한 무기가 거의 없다며 오버해서 먼저 무기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나라가 만든 무기를 참고해 무기를 개발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K-11 복합소총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미국조차 실패했던 OICW 사업을 모방해 국산 복합소총 K-11을 만들려다가 각종 결함과 비리로 인해 사업이 폭삭 망했던 것만 봐도 한국은 기존에 없던 무기를 새롭게 창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꽤 뼈아픈 지적인데요. 그런데 과거와 달리 현재 한국의 군사과학기술은 크게 진보했으며 이제는 누군가를 베끼려 해도 베낄 대상이 없을 정도로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급격히 군사과학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군사력을 팽창시키며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음 편히 다른 나라의 롤모델이 될 무기를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남들이 만들지 않은 첨단 무기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우리의 기술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번에 공개된 드론용 공대지 미사일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100%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남들보다 빨리 실전 배치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린들 상세한 근거가 없다면 믿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명은 드론 전쟁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과 IS 소탕전, 2020년 일어났던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 등 최근 10년간 벌어진 여러 전쟁에서 드론이 사용됐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만큼 드론이 크게 쓰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보병들은 장난감으로 쓰던 상업용 드론까지 긁어모아 적을 정찰했고 파격 포탄을 떨어뜨리는 파격 드론,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포병의 사격 재원을 산출하는 사격 통제 드론 등 다양한 드론이 전장에 등장했습니다. 또 TB2 바이락타르 드론 같은 중형 이상의 드론이 전장을 주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황의 흐름을 바꾼 하이마스 로켓의 정밀 타격은 대형 정찰 드론 RQ-4 글로버로크가 제공한 정확한 정보 덕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 전쟁에서 가장 많이 쓰인 무기는 바로 파격 드론입니다. 파격 드론은 2014년 시리아 내전에서 처음 활약한 소형 타격 드론인데요. 시리아 정부에 대항하는 시민 저항군이 영상 촬영 등 단순 취미 활동에 쓰이던 소형 드론에 파격 포탄을 매달아 떨어뜨리는 것이 파격 드론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파격 포탄에 달린 안정핀 덕에 폭격에서도 상당한 성능을 발휘했는데요. 멈춘 목표를 향해 정확히 떨어진 것입니다. 이 성과에 고무된 시민군이 수류탄이나 유탄에 셔틀콕을 붙여 사용하면서 파격 드론이라는 개념이 완성됐습니다. 지난 23일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지원됐다는 리볼버 860도 파격 드론인데요. 리볼버의 실린더처럼 생긴 회전식 구조를 통해 8발의 60mm 파격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격 포탄만 충분하다면 우크라이나 군은 1회 폭격으로 6,400발의 파격 포탄을 정확하게 적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전력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성비 좋아 보이는 파격 드론에도 단점이 많습니다. 우선 고도가 제한됩니다. 파격포에 넣고 쏘라고 만든 물건을 공중에서 떨어뜨리다 보니 너무 높은 고도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저고도에서는 총격 등에 의해 격추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떨어지는 박격포탄은 유도가 안됩니다. 정차한 차량이나 참호를 타격할 때는 오차를 수정하며 공격할 수 있지만 이동 중인 차량은 맞출 수 없습니다. 즉 싼만큼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등장하고 있는 본격적인 군용 드론은 보다 높은 고도에서 정밀 유도가 가능한 무기를 탑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이 공개한 40mm 공대지 미사일 탑재 드론이 바로 그런 최신의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이 40mm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하는데요. 고도 1000m에서 CP 1m 수준의 정밀도를 가졌습니다. 1000m면 저격총이나 중기관총 정도는 돼야
공격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미사일 드론은 무게 150kg의 중소형 드론입니다. 소형 드론 중에서는 상당히 큰 편이지만 사람보다 크기가 작고 속도가 무려 시속 50km나 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보병 입장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 눈으로 쫓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게다가 미사일 드론이 쏘는 40mm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무려 2km입니다. 2km 떨어진 드론이 고도 1000m에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은 설령 미군이 할지라도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미사일 드론이 전군에 배치된다면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가진 북한은 물론 이내 전술의 대명사인 중공군을 상대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드론이 완성만 되면 군용 드론 중에서도 상당히 선진적인 체계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좋은 드론을 봐도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국내 일각에서는 한국이 만든 무기는 그게 무엇이든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명품 소총이라 설치다 폭삭 망한 K-11처럼 이 공격 드론도 사기일 게 뻔하다는 것인데요. 대체 K-11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길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일까요? K-11 복합 소총은 미국이 2000년대 초반까지 추진하던 OICW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습니다. OICW는 보병의 주력화기인 소총과 유탄 발사기를 하나의 소총에 결합하고 정밀조준 장치를 부착해 보병의 화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군이 크게 환호했습니다. 병력 감축으로 분대 인원이 줄면서 분대 화력 감소가 걱정됐는데 OICW와 같은 무기가 있다면 걱정이 없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OICW를 본뜬 K-11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OICW가 처참히 실패한 것입니다. 유탄 발사기를 소총과 합치면서 발생한 중량 증가, 총기 내구도 감소와 조준기 불량으로 인해 유탄이 제대로 터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우리 군은 K-11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투자한 돈이 상당한 데다 부족한 보병화력 개선에 쓸 수 있는 대체제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K-11 개발이 강행됐는데요. 그 결과 2010년대부터 양산과 전력화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여러 문제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조준 장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 열 영상 등 온갖 장치가 탑재된 만능 조준 기능, 무거운 주재의 내구성은 형편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얼마 뒤 K-11의 가장 강력한 무장인 20mm 공중폭발탄이 40mm 유탄에 비해 훨씬 위력이 약하며 공중폭발로 생긴 파편 역시 예상보다 인마 살상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도 포기한 첨단 무기를 독자 개발하겠다며 K-11 개발을 강행한 군 당국을 비난했고 이렇다 할 성과가 없던 K-11은 전량 폐기와 사업 취소라는 한심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군용 드론 시장을 선도할 미사일 드론이라는 말을 들어도 기대가 되기보다는 얼굴이 굳는 이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국내 일부 군 전문가들은 K-11처럼 무턱대고 도전하기보다는 K-2, K-9처럼 검증된 실물을 여러 참고해 현실적인 무기를 만드는 게 나아 보인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런 주장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과 국제적 위상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 기술력은 세계 9위입니다. 우리 위로 있는 나라들을 정리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가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들이 만들지 않는 무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베끼기만 할 줄 안다고 비아냥을 듣는 중국도 양자역학의 군사적 활용과 중소형 드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술 선도국입니다. 다시 말해 적어도 한 분야 이상에서 새로운 개념의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할 역량이 돼야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가진 나라를 제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가성비만 보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실패하거나 너무 돈이 들더라도 기술 유지를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번 미사일 드론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 보기에는 미사일 드론이 사용하는 40mm 공대지 미사일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40mm 미사일은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된 미사일입니다. 지난 2021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마덱스에서 해당 기술을 연구한 LIG 넥스원 PGM2 연구소의 연구소장님과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보병이 사용하는 20mm 초소형 유도미사일과 40mm 유도미사일의 실물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이 현재 드론에 달린 40mm 공대지 미사일은 우리 군에서 정식으로 채용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방산기업이 독자 개발한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다른 업체가 제작한 6연장 40mm 유탄 발사관이 탑재된 유탄 드론도 군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방산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 드론은 군에서 성능시험이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요. 즉, 현재 한국의 방산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우리 군이 사용 가능한 차세대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번에 공개된 다른 드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탄약 생산 기업 풍산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배외폭탄을 공개했는데요. 배외폭탄은 특정 지역을 배외하다가 적에게 달려들어 자폭하는 자폭 드론을 부르는 새로운 군사 용어입니다. 풍산이 만든 PCD가 이 배외폭탄이란 개념에 딱 들어맞습니다. 드론에 탄약을 다는 게 아니라 탄약에 드론을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는 지난 6월 아미타이거 여단 창설식에서 시범 테스트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위력이 상당합니다. 일격의 전차의 상부 장갑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사일은 물론 기존 드론보다 소음이 작고 크기가 작아 적에게 탐지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궁극의 대전차 폭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타국에서 개발된 무기를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 우리 개발진이 미래전에 대해 고심하 앞으로 우리 군이 필요로 할 무기를 먼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기업이 군이 요구하거나 남이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국가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을 텐데요.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남의 뒷공문이나 쫓는 이류 수준이 아닙니다. 남들이 생각도 못한 상상 속 무기를 현실에 구현해 다른 나라보다 앞선 무기를 만드는 인류 방산을 완성했으며 이제는 몇몇 분야에서 세계 최고 미국을 뛰어넘는 선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11처럼 지나간 실패에만 매인다면 무기의 국산화와 자주 국방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편협한 시각만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군당국이 지난 과거를 거울삼아 잘못된 것을 보완하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선진 군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탄약이 부족하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말 쉼없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개전 3-4개월 차까지는 미국의 원조를 못 받은 우크라이나에서 탄약 부족으로 러시아군의 화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이마스의 탄약고를 당한 러시아에서 탄약이 부족해 북한에게 포탄을 사겠다는 참담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현대전쟁에서 탄약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물자입니다. 그렇다면 항시 전쟁을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군대에서 훈련을 할 때 쓸 포탄은 나름 충분한 것 같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몇 달 동안 매일 수만 발의 포탄을 쏠 수 있을지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요. 또 만약 러시아처럼 탄약고라도 여럿 날아가면 그 좋다는 K9 자주포를 들고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탄약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우수합니다. 당연히 수출 물량 역시 어마어마한데요. 심지어 시리아 내전에서 우리 포탄이 쓰이는 등 실전성 역시 검증됐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고의 무기 기술을 가진 미국의 정밀포탄 M98이 엑스칼리버를 뛰어넘는 고성능 정밀포탄까지 생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우수한 탄약 기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우리의 탄약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전차나 자주포 같은 크고 무거운 무기가 소모품인 탄약보다 눈에 훨씬 잘 띄기 때문인데요. 한반도에서 8,000km 떨어진 중동에서 한국제 포탄이 발견됐습니다. 그곳은 바로 시리아인데요. 현재 시리아 인근에서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군대는 우리 기업 풍산이 제작한 155mm 포탄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155mm 포탄뿐 아니라 120mm 전차 포탄 역시 많이 수입해 사용합니다. 한국제 탄약은 탄약이 갖춰야 할 모든 요소를 갖췄음에도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아서 세계에서도 한국이 생산한 포탄을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포탄을 아무리 잘 만든다 할지라도 튀르키예가 한국산 포탄을 사용하는 게 이상하다는 이들도 많습니다. TB2 바이락타르 무인기, K9의 현지 라이선스 버전인 T-155 피르트나 첨단 공대지 순항미사일 SOM 등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중동에서 서방제 무기를 가장 잘 만든다는 튀르키예가 뭐가 아쉬워서 한국산을 사용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의 숨겨진 면모를 잘 살펴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탄약 수출업체 풍산은 탄약의 소재부터 탄약의 제작까지 모든 공정을 단 하나의 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피에 쓸 동합금을 생산하고 이 합금을 다시 탄피로 성형한 뒤 자체적으로 합성한 화약으로 탄약을 완성하는 모든 과정을 풍산 혼자서 완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더 대단한 건 제조 공정 전반에 걸쳐 세계 탑급 기술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특히 풍산이 동합금을 다루는 기술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소전 기술인데요. 소전은 화폐 단위를 새기기 전인 동전으로 놀랍게도 이 소전 분야에서 풍산은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 점유율 5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보일러용 동파이프, 에어컨용 동파이프 같은 동관 제작 능력 역시 우수합니다. 그렇다고 풍산의 화약 기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히 우수한데요. 풍산이 생산하는 화약의 장점으로는 사용자가 발사하기 직전까지는 어떤 날씨나 충격의 영향을 받더라도 폭발하지 않는 안정성과 발사 후 폭발해야 할 때는 정확히 폭발하는 신뢰성이 뛰어납니다. 사실 이런 수준 높은 포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또 대량으로 납품이 가능한 나라는 세계를 놓고 봐도 거의 없습니다. 세계 군사력 2위 러시아도 한국의 기술력과 제조 능력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인데요. 대한민국의 탄약 개발 능력은 뛰어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바로 러시아 포병의 몰락입니다. 오신트 라크니르의 분석에 따르면 9월 15일을 기준으로 러시아의 일주일 평균 포격량이 22% 감소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전력이 격감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하르키우에서 격파된 러시아 포병의 수가 의외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러시아 포병 화력의 감소세가 너무 가파릅니다. 꾸준히 활약하던 하이마스 포대가 갑자기 활동을 늘린 것도 아니므로 분명 다른 이유가 있는 게 확실한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원인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바로 러시아가 포탄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요. 사실 충격적이게도 현재 러시아에서는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700만 대군을 운용하던 소련의 적통을 이은 러시아가 탄약을 못 만든다니 무슨 헛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의 몰락이 본격화되면서 소련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군수산업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약과 탄피 등 탄약을 생산하는 공장들 역시 직격탄을 입었는데요. NIIPM, TSNKB 같은 유수의 사업체가 완전히 찢어발겨지거나 군사와 전혀 상관없는 부서의 관할에 편입되는 등 개판이 나면서 공장의 가동이 완전히 중지됐습니다. 실내로 시베리아 알타이 벨트에 있던 비스크 화학 공장은 미사일에 사용하는 고체 연료, 포병허기에 내장되는 폭약과 추진체 등을 생산하는 무척 선진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소련 최대의 제트 엔진을 생산까지 도맡았는데요. 그런데 이 엄청난 시설이 소련이 무너지면서 정부 지원은 중단됐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각종 군용 장비를 생산하던 특수설비들은 헐값에 고철로 매각되거나 폐기됐고 미국에 대적하기 위해 연구되던 각종 무기 사업 역시 중단됐습니다. 게다가 첨단 무기의 설계도까지 길가에 버려진 골판지 박스처럼 무시받다가 하나 둘 사라졌습니다. 결국 비스크 화학 공장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크라스노야르스크에 있던 예니세이 화학 공장은 오랜 전통과 우수한 생산력을 갖춘 군용 탄약 생산 공장이었으나 이 공장도 마찬가지로 소련의 몰락과 함께 붕괴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소련 양측에서 활약했던 S-300 지대공 미사일에 쓰이는 고성능 추진체의 생산이 완전히 중단됐는데요. 이 밖에도 레지스키 화학 공장, 파마 폭약 공장 등 숱한 탄약 관련 시설이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그 결과 2022년 현재 러시아는 전장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탄약 소모를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손꼽히는 추태로 유명해진 제자리로 돌아오는 미사일 역시 소련 시절에 뛰어났던 탄약 생산 능력을 잃어버려 수십 년 된 구식 탄약을 쓰다가 일어난 참사인데요. 사실 이런 모습은 이전에도 종종 보였습니다. 이처럼 한때 세계 최강 미국과 자웅을 겨루던 국가조차 기술이 퇴화되면서 안정적인 생산이 어려운 것이 탄약 분야입니다. 당연히 튀르키예가 방산 강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리 대단한 양의 탄약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또 그럴 기술도 능력도 없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답게 막대한 규모의 병력을 유지 중이며 이들 부대가 훈련을 위해 사용하고 다시 보충하는 탄약량만 하더라도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대규모 탄약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금속 가공과 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 역량을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쏘기 전까지는 절대 터지지 않고 일단 쏘면 정확한 위치와 시간대에서 완벽하게 폭발하는 완벽한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그 증거로 최근 우리와 대규모 방산 거래를 맺은 폴란드도 한국에게 자신들이 사용할 포탄을 주문했습니다. 자신들만의 생산력만으로는 전쟁에 대비할 만큼 충분한 탄약을 확보할 능력이 되지 않고 한국만큼 성능이 일률적이고 우수한 탄약을 만들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탄약이 처음부터 이렇게 우수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탄약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1970년 ADD가 설립되고 뒤이어 1971년 12월 대통령의 명령으로 시작된 기본병기 긴급시제부터였습니다. 이에 대한 숨은 비화가 있는데요.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예비군 200만 명을 무장시킬 각종화기를 독자 생산할 수 있도록 시제품을 만들 것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병기 긴급시제였는데요. 이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 바로 번개사업입니다. 대전차 지뢰와 수류탄부터 시작해 파격포탄 등 기본적인 무장을 국산화하는 게 사업의 목표였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시한 개발 기간이 너무 터무니 없었습니다. 바로 4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황당한 명령입니다. 40일로는 무기 개발은커녕 개발 계획을 짜기도 어려운 시간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기술진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냈습니다. 아침 8시에 ADD로 출근했다가 통금을 피하기 위해 밤 12시에 군용차로 귀가하며 무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물론 그냥 열정만으로 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수용 화약 기술을 가지고 있던 한국 화약의 기술력을 이용해 안정성이 뛰어나고 정확히 통제할 수 있는 군용 폭약을 개발해 탑재하는 등 민관군의 협력이 이뤄졌는데요. 이 덕에 같은 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창문 샷시로 쓰이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바주카의 시험 사격에 성공하며 우리 능력으로도 무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연구진도 그렇게 생각했고 분위기가 크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불철주야 노력한 끝에 대전차 지뢰, 크레모아, 수류탄 등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시연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급하게 만들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길지 만든 사람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또 후진국답게 격발에 사용할 전선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시험에 두 개를 두고 작동이 안 되면 하나만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한 발만 터뜨리려다가 옆에 있던 다른 무기까지 폭발하면서 대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이 있던 곳까지 폭발로 인한 파편이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이에 놀란 유재응 당시 국방부 장관이 시험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담담히 시험을 계속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모든 시험을 확인한 뒤 지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무기 개발이 본격적인 단초가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생겼습니다. 합격포탄에 화약을 채워넣는 과정에서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발사 충격으로 빈 공간에 있던 화약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며 합격포 안에서 포탄이 터지는 참극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박격포에 내장된 폭약을 기폭하는 기폭장치 역시 정확한 타이밍에 기폭하지 않는다면 포구를 벗어나자마자 유폭해 적이 아니라 아군을 살상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발품을 팔다가 당시 미군에서 운용 중이던 군사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할 힌트를 얻었습니다. 군사지원단 소속 미군 대령이 우방인 한국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 상세한 자료와 기술을 제공한 것입니다. 요즘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한국과 미국의 기술 격차가 상당한 데다 냉전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연구진의 절실함이 없었다면 절대 얻어낼 수 없었던 황금 같은 기회인데요. 이런 노력의 결과 끝에 2024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세계 4위의 화포 기술을 가진 엄청난 탄약 강국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39 구경장 155mm 포에서 사용하는 미국의 M98이 엑스칼리버 포탄보다 더 정확한 정밀 유도 포탄뿐만 아니라 사거리 100km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제트 추진포탄의 개발을 당당히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고난과 역경을 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을 더욱 연마해왔으며 지금은 미국조차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유일무이한 탄약 생산 강국이 된 것입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추락하는 폐급 전투기를 팔았다. KF-21 보라매의 분담금 미지급 논란이 거세지면서 인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역으로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자신들에게 폐급 무기를 팔았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산 무기는 인니가 쓸 수 없는 쓰레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기술이 열등한 한국이 미국제 엔진을 넣은 조립 전투기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해 애꿎은 인니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욕을 하고 싶으면 하다 못해 돈이나 제대로 내고 하던지 제품값을 안 치르고 한국 전투기를 폄훼하는 기사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첫 국산 헬기 수리온에서 발생했던 로터 블레이드 파열로 인한 기체 추락, 동체 균열 등의 문제를 생각하면 인니의 주장이 마냥 거짓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항공방산 기술이 세계인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이런 황당한 주장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며 우리 방산무기들을 가져가고 대금을 떼먹으려는 아주 치졸한 협작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려봐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반 대중들은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드디어 돈을 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인니가 한국으로부터 구입하기로 계약했던 T-50i 6대의 대금 2744억 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한국이 이 돈을 받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지급된 대금은 2021년 12월 납입하기로 했던 계약금을 각기 3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에 걸쳐 무려 3차례나 연기했던 것입니다. 즉 계약을 미루면서까지 뭐라도 하나 건져갈 게 있나 간을 본 것인데요. 동남아 최고 국가라고 자신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정말 추잡한 행동인데요. 인니가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꿔 돈을 낸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7월 말 한국이 폴란드에 FA-50을 수출하는데 성공한 것에 영향이 큽니다. 또 폴란드의 뒤를 이어 여러 국가가 FA-50을 사려 하자 차치 타다가 주문 순서가 밀릴까봐 부랴부랴 대금을 마련해 집어넣은 것인데요. 정말 마지막까지 하는지까지 밉상입니다. 어쨌든 이제 돈을 받았으니 T-50i 6대는 무사히 인니에 제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니와의 불안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충격적이게도 인니는 아직도 KF-X 사업에 내야 할 수천억 원의 분담금을 미납 중이며 2차로 도입하기로 했던 1400톤급 잠수함 세척이 계약금 역시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조선소가 90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인기 많은 T-50에는 2744억을 낼 수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KF-X 사업과 잠수함 계약에는 낼 돈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정말이지 있니에 이런 짜증나는 소식에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밉상짓을 한데에도 아직까지 인니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니는 한국이 툭하면 고장나는 폐급 전투기를 팔아치웠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2015년 추락사고를 시작으로 연달아 T-52 추락했다며 한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떠드는 중인데요. 그런데 참으로 웃긴 게 T-50이 너무 좋다고 2,700억 원이나 주면서 6대를 추가 계약하는 나라가 T-50의 성능 결함을 주장하다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얼마 전 인니의 T-50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인니 정부는 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만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이 한국이 아니라 인니에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인니의 형편없는 관리 능력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지난 2015년 12월 20일 인도네시아 공군이 T-50I가 추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명의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민가와 충돌해 순직하고 말았는데요. 이 사건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건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체의 결함인지 아니면 조종 미숙이나 정비 불량 같은 인재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도 그럴 게 해당 기체는 2011년 5월에 계약이 체결된 뒤 생산되어 2014년에 인니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지 고작 1년밖에 안 된 신품이었던 것인데요. 만약 기체 결함이라면 한국이 배상을 해야 함은 물론 이후 수출 사업에 큰 타격이 올 게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TF팀이 꾸려질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종사의 조종 미숙이 아니었는데요. 해당 항공기를 조종한 조종사가 T-50 운용을 숙달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던 중령급 선임 파일럿이었다는 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문제는 정비 불량이었습니다. T-50 정비에 숙달되지 않은 미숙한 정비공이 정비 과정에서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아 전투기 추락이라는 대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인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개인의 실수에 불과했기에 이 참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잊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또 일어났습니다. 2020년 8월 13일 활주로에서 이륙하던 인니의 T-50I가 갑자기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12일 인니 동부자바 인근을 비행하던 T-50I에서 15kg짜리 쇳덩이가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고 모두 정비 불량이 원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연달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2년 7월 18일 오후 인니 동부 이스와주디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T-50I가 이륙 1시간 만에 추락해 조종사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해 초대형 항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세계 많은 나라들의 이목이 인니로 쏠리기 시작했는데요. 고물 전투기인 F4나 F5처럼 30에서 40년을 사용한 전투기도 아니고 도입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훈련기가 정비 불량으로 떨어지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인도네시아인이 수백억 원이 넘는 첨단 전투기가 연달아 추락한 이유를 해명하라며 들고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인니 정부가 상세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니의 반응이 아주 황당합니다. 사실 T-50 계열 전투기가 결합 덩어리였다면 T-50과 FA-50을 수출한 다른 나라에서도 사고가 빈발했어야 합니다. 더 정확히는 T-50을 가장 많이 운용하는 우리 공군부터 발칵 뒤집혔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와 다르게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필리핀의 경우 FA-50을 이용해 반군을 폭격하고 중국 공군과 대치하는 등 실전 투입까지 했으나 별 탈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독 인니에서만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에서는 놀랍게도 이런 추락사고가 일상입니다. 일례로 2021년 1월 9일 인니 국적 민항기 B-737500이 차카르타 앞바다에서 추락했습니다. 원인은 엔진 출력 조절 장치 이상으로 실속 후 급강하다가 항공기가 완전히 공중분해됐는데요. 이후 여러 조사 결과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항공기는 2020년 3월 23일부터 2020년 10월 23일까지 무려 8개월 동안 경납고에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비를 했다면 문제가 생기고 싶어도 생길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해당 기체는 결국 추락했습니다. 이건 정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15년 4월 16일에는 인니 공군의 F-16이 이륙 중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역시 정비 불량이었는데요. 이 정도면 T-50I의 추락 역시 인니의 엉터리 정비 불량이 문제라는 판단을 내리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인니는 아직도 멀쩡한 비행기를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최대의 인구대국인 인니의 정비 인력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한국에 비해 크게 밀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인데요. 그런데 지난 8월 25일 한 장의 사진으로 이 모든 논란이 종결됐습니다. 바로 호주에서 있었던 피치블랙 훈련입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다국적 연합훈련 2022 피치블랙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피치블랙은 중국에 대항하는
10개국 공군이 모여 훈련하는데요. 미국, 일본, 호주가 주력이 되고 먼 거리라 지원이 힘든 독일, 영국, 프랑스가 보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피치블랙에서는 한국과 인미 역시 참가해 반중 동맹의 일원임을 과시했습니다. 틈만 나면 대국 타령을 하며 군사력을 쓰겠다고 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는 중국의 횡포에 맞서기로 결심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훈련에서 인미의 F-16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비 불량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던 나라답게 호주에서도 F-16의 가동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나 주최국인 호주는 인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호주의 주력기는 F-18이라 F-16을 만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미는 모처럼 참가한 훈련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리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순식간에 F-16을 고쳐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번 훈련에서 우리 공군은 6대의 KF-16U와 KC-330 시그너스 공중급 유기 한 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KF-16은 비록 조립 생산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직접 만든 기체이며 이후 수십 년간 개량과 정비를 도맡아 해온 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사들의 F-16 정비 기술은 미국을 능가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가동률인데요. 일반적으로 100대의 전투기가 있다고 가정할 때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는 보통 60에서 70대입니다. 그러니까 60에서 70%의 가동률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공군의 전투기 가동률은 평균 70%가 넘습니다. 이는 미공군의 F-15, F-16 가동률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심지어 국산 경공격기 FA-50의 가동률은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찬사를 들을 만한 실력입니다. 물론 말만 한다고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미군의 창정비 요청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정비 능력을 잘 아는 미군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여러 항공기의 정비를 한국에게 맡깁니다. 예컨대 대한항공에서는 1978년부터 지금까지 F4, F15, F16, C-130, A-10 등의 고정익기와 HH-60, CH-53 등의 헬기를 창정비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호주에서 우리 정비사들이 인미가 쩔쩔매던 전투기 정비를 순식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이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설계 결함을 주장하던 인미의 억지는 오히려 더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정비사들이 정비했을 때는 90%에 가까운 기적의 가동률로 잘만 날아다니던 T-50 계열 항공기가 유독 인미에서만 정비 불량으로 우수수 떨어지고 있음에도 인미가 한국 탓을 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그냥 열받으라고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갑질과 행패에도 우리 개발진은 인미와의 KF-X 공동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개발사인 카이와 우리 정부 고위관료가 인미에게 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인미에게 뒷돈을 받았거나 약점을 잡힌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인미에 매달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며칠 사이에 이런 비판을 하던 이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바로 폴란드 장군의 인터뷰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8월 말 한국에 방문했던 폴란드 공군 장성이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장군은 자신이 KF-21 보라매의 시뮬레이터를 써본 첫 외국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매가 개발되던 지난 5년간 인미 기술자나 파일럿 중 단 한 사람도 보라매는커녕 보라매를 가상으로 구현한 시뮬레이터조차 만져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래서야 전투기 공동개발로 우리 기술을 배워가는 것은 고사하고 비행기를 못하는 인미 조종사들의 조종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나쁘게 대우한 것도 아닙니다. 고작 100명이 몇 년 동안 체류하는 비용으로 무려 3천억 원을 낸 우수고객이다 보니 불편함이 없도록 잘 모시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 개발진은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국내 많은 우려와는 달리 한국 기술이 인미에 전달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미 관계자들은 그냥 자신들의 나라에서 제공하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즐거운 코리안 드림을 즐겼을 뿐입니다. 무려 1년이나 미루던 전투기 대금을 부랴부랴 완납한 인미가 한국의 스텔스기 설계 기술을 거저먹으려다 제 꾀에 넘어가 돈과 시간만 날린 이야기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인미의 헛짓거리에 속이 상하셨던 분들께서 마음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